문자민 동문장 yeah. 시작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Okay,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본 사람이 Isn't he 박지성? 박지성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진짜 맞는지. 그랬더니 맞다 그러죠? Right. He is my hero. He's my hero. 자, 그래서 my hero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가 뭐라고 묻고 답했더라? 나의 영웅은 6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빠야 아니면 자민이야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든 아니면 이름을 얘기해 줄 것 같고요. 누구랑 비슷한 뭐 그래서 뭐였더라? What is he 하고 더 할 말 있나요? 그러니까 What is he의 뜻은 뭐예요? 그 사람 뭔데? 무엇이니 그는? 됐습니까? 고친 거 잘못 고친 거 같은데 시원치 좀 다시 반납하면 될까요? 자, 계속해서 Really?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에 물음표나 마침표나 느낌표 있으면 문장이 하나 끝났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로운 문장이죠. 그러면 이 문장,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문장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그건 여섯 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이어서 얘기하죠. 하다시도 그러니까 자 일단 얘 다섯 번 쓰기 숙제인데 기다리는 동안 뜻 한 번 쓰고 다섯 번 쓰세요. 다음번에 또 틀리면 혼납니다. 예, 당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박지성 몇 명? 한 명. Great soccer player 몇 명? 그러니까 그래서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이 but 빼먹는 거는 지금 맨날 할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안 빼먹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둘 다 무슨 시니까 Big Bear. Big Bear가 뭐예요? Big Bear. Bear. 큰 곰 아니에요? 큰 곰. 아, 큰 곰. 그럼 Big은 무슨 씨야? 어떤 곰이라고? 큰 곰. 그럼 Big 무슨 씨야? 어떤 씨? Tall Boy. 무슨 씨야? 키가 큰 남자. 그러면 톨 무슨 씨야? 어떤 씨?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는 어떤 니라고 묻겠죠? 네. 그는 어떤 니가 뭐였더라? 알 때 됐다. 알 때 됐어. 이게 영어로 뭔지. How. 그다음 그는 어떤 니? How.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be 동사 is 그러면 is 그는 어떤 네가 뭐다? how is he 됐습니까? 그 사람 어때? how is he 했더니 덩치 크지 않고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he isn't big or tall. how is he? he isn't big or tall. how is he? He isn't big or tall. How에 대한 대답이라고 어떤 시니까. 예.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엔. 뭐였어? 위대한 축구 선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아까 나의 영웅
My her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였어? 무엇이니 나의 영웅? 나의 영웅 이름씨니까 명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위대한 축구 선수. 똑같은 이름씨 아니에요? 음? 그 사람 뭔데? 위대한 축구 선수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축구 선수가 무엇 아니야? 무엇? 직업을 얘기하는 거 무슨 씨야? 이름 씨잖아. 무엇이니 선생님이다. 무엇이니 학생이다. 무엇이니 축구 선수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뭐라고 묻는다? Wha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러니까 뭐라고 묻겠어? 전에 읽기 연습할 때 다 했다. 그래서 What is he? What is he? 그 사람 뭔데? What is he?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됐습니까? Yeah.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는 뭐라고 물었고? Why? 그 사람 어떤니? Where? 어디? How is he?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 What is he? How is he? He isn't big or tall. What is he? He's a great soccer player. Take a look at the picture. Look at the picture. 여기서 히핏이야? 그는 발이야? 히핏이야? 그래서 뭐?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예, 그래서 이래다 두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영어로는 어떤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 you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How do they look? 원래대로 데이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How do his feet look? 알겠습니까? 이거 다 했어. 했던 거 뭐 새로 하는 거 같아.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됐습니까? Yeah.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 his feet look?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그렇게 만들었어? 어떤? 세 가지, 그건 여섯 가지 질문이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 그래서 그렇게 물어. 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How do they look? They look ugly. 그러니까 계속해서. Right. He has a lot of scars. 그의 발 위에 가지고 있겠죠. On his feet too. 그러니까 yeah. 아, 얘는 이런 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흉터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많은 흉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그랬더니 많은 흉터 그럽니까? 희한하네. 내가 봤을 때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름씨 상처 흉터 이름씨 무엇 흉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What was he?
세 가지 문장에 이게 누가다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does. 그럼 이 속에 does가 들어가서 이 모양이면 does가 빠져나오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네? 원래 모습이 뭐죠? His feet. 그는 발에 뭘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그냥 놔두고 이대로 놔두고 싶어? 그의 발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지내 뭐? 김다솔 김다솔 어디에 많은 상처가 있니 할 것 같지 않나요? 어디에 발에 그래서 저 애가 뜨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re? Where does he여기에 도즈가 빠져나갔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왜 그걸 계속 안 합니까? Where does he have? 어디 갖고 있니? 그는 어디 갖고 있니? Where does he have? Where does he have?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그는 어떻게 가지고 있니? How does he have? 그는 왜 가지고 있니? Why? Why does he have?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옛날 생각나지? 네. 오케이. 그렇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하겠고 시험 치긴 잘 쳤습니다. 세빈이는 1대1 나중에 줌으로 합시다. 네. 됐습니까? 예. 자.